오른발 휘어집니다. 자, 김기희 쪽 슈팅! 슛! 골! 들어갔습니다! 아, 이 상황에서 일단 이동준 선수가 뒷번을 하고 있는데 득점이 그대로 인정이 되는 분위기죠. 자, 지금은 슈팅을 했는데 이게 좀 속도가 죽으면서 골키퍼 앞쪽으로 떨어졌고요. 예. 자, 여기서 바깥쪽으로 나오면서 김기희 선수가 때렸는데 아, 네. 이동준 선수는 온사이드 위치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예. 자, 그러면 별 문제가 없을 가능성이 크죠? 그렇죠. 박수를 보내고 있는 홍명보 네. 감독. 옆쪽으로 건네주고 앞쪽 자. 박스 안쪽 진입을 했습니다. 다시 정우재 이어받고. 아, 네. 아, 재치 있는 패스를 한번 시도해봤던 정우재 선수였는데요. 김태환에게 걸리고 말았습니다. 다시 잡는 정우재. 오른발. 수비 맞고 높게 떴습니다. 중앙 쪽에서. 오, 두 선수 간에 충돌이 있었고. 반칙 시도하겠습니다. 네. 자, 지금은 주민기 선수와 충돌을 하긴 했는데 예. 일단 주심은 바로 찍었습니다. 그렇죠. 자, 이 PK도 어떻게 보면 주민규의 버티는 힘이 얻어냈다고도 볼 수 있어요. 예. 자, 주민규. 자, 주민규 슛! 아, 골! 네. 성공입니다. 네. 1대1 동점. 자, 주민규 깔끔하게 성공시킵니다. 예. 주민규 선수의 이번 시즌 리그 10번째 골을 터뤘습니다. 일류첸코가 9골, 라스가 7골, 한교원, 그리고 송민규 선수가 네. 뒤를 잇고 있고 박스 안쪽 들어갔습니다. 지금 충돌이 있었는데요. 네, 팔. 예, 오, 들어갔습니다. 갔습니다. 들어갔습니다. 자, 골이에요. 자, 지금 아. 김인성 선수는 얼굴 맞아서 누워 있고 예. 선수 세리머니 하고 있고. 오, 네, 지금은 세리머니. 드럼에 치기. 일단 이동준 선수의 골로 기록이 됐고요. 자, 여기서 김인성이 밀고 들어갈 때 좀 맞았어요. 그리고 공이 흘렀는데 여기서 에, 여기 뭐 이 문제 없습니다. 예. 이 부분은 문제. 이 부분은 제주 수비 실수고. 예. 자, 일단 VR도 한번 봅니다. 이거는 뭐 득점도 볼 수 있겠지만 이 팔꿈치에 대해서 볼 것 같아요. 아, 오늘 경기에서 이 박병진 주심이 굉장히 그 원샷을 네. 많이 받고 있어요. 네. 사실 나올 때마다 약간 애매한 부분들이 있어서 예. 확실하게는 말씀 못 드리겠는데 저 정도의 휘두름에 레드카드가 나온 적이 있어요. 다른 경기에서는. 이 상황에서 이제 볼을 뽑아내서 네. 아, 이 상황에서 이 태클도 아, 이 예. 태클도 봐야 돼요. 네, 지금 그렇네요. 지금 볼 게 너무 많습니다. 예. 이게 완전히 이제 오승훈 골키퍼가 잡아서 소유를 했는데 이거를 찬 건지. 예. 자, 일단 다 봤습니다. 굉장히 궁금해집니다. 네. 이 판독의 결과. 그리고 지금 옐로우 카드가 나왔거든요. 네. 자, 아, 이거는 선수들이 김지현 선수한테 키커를 몰아줍니다. 김지현이 키커입니다. 페널티킥. 추가 시간은 7분이 주어졌습니다. 자, 김지현. 예, 김지현. 자, 슛! 들어갔어요! 김지현! 와, 또 이런 스토리가 완성이 되네요. 예. 자, 선수들이 가서 뭐 어떤 팀은 서로 차겠다고 하는 팀도 있는데 이 팀은 김지현 차라 제발 차서 우리 팀 끌어올리자라고 얘기를 했고 예. 자, 김지현 선수가 또 보답을 하듯이 득점에 성공을 합니다. 자, 이러면 김지현 선수가 두 경기 연속 골입니다. 아, 이거는 이동주 선수가 좀 가장 적극적으로 그렇죠. 차라고 얘기한 것 같거든요. 예.